아까 집중이 너무 흔들었어. 아, 흔들어져 보이지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멍게하고 해삼입니다. 이마트에 갔더니 또 반값으로 팔아서 구입을 했는데요. 멍게는 남해안 일대에서 자란 싱싱하고 맛있는 멍게로 가족과 함께하라는 국산 150g짜리 제품이고요. 통영 일대의 멍게 최대 산지에서 생산했다고 되어 있는데 반값에서 2,500원, 한 5,000원 정도 판매되는 제품인가 보네요. 경남 고성군 쪽에서 제조한 건데 손질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멍게, 회, 비빔밥, 무침, 미역국, 파스타, 리조트 등이 골고루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 멍게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긴 거로 간데 이건 아마 손질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자, 이번엔 해삼입니다. 해삼은 조금 좀 뻑뻑하죠. 뻑뻑한 걸로 좀 단단하다고 그래야 되나? 좀 갯마을 해삼이고요. 100g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조금 더 저렴하다. 해삼은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죠. 자, 뒤쪽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보이고요. 자, 하여튼 우선 손질을 해야 되나? 자, 그거 뜯어갖고 물만 버렸는데요. 멍게는 손질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. 해삼 같은 경우에는 손질을 따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, 어우, 이거 되게 징그럽죠? 보시게 되면 좀 상당히 좀 물렁물렁하고요. 예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잘라내고 뒤에 잘라내고 배 갈라서 내장 빼서 내장도 먹고 그런다고 그러는데, 이거 꼭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. 자, 우선 자 멍게부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장 살짝 있는 거 찍어서 자 뭐 그렇게 아주 싱싱하다는 그 정도까지 모르겠고요. 그냥 보통 정도. 예. 이런 같은 것들 그 바로 손질해서 먹는 거 회집 뭐 같은 데서 해주는 거 딱 먹어두시면 또 괜찮은데. 야, 어디 갔어? 자, 야채랑 한번 싸서 자 먹어볼까요? 적당히 먹을만 한 것 같고요. 가격대로 그냥 이런 거 포장 마차 시키면 이 정도만 해도 한 만 원 정도 할 텐데. 자, 안쪽에 보시면 자,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먹어도 되는 건가? 자, 되어 있고. 자, 해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질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넷에서 손질법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자, 이거 양쪽 부분을 자, 뭔가 하얀 게 나와. 기분 물컹물컹하고. 자, 이게 아마 내장 뭐 그런 거 같은 게 양쪽에서 나오고요. 자, 오, 진짜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? 자, 이렇게 해다 주시고, 다음에 가운데를 째려 주면요. 째서 주시고, 에이,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통째로 들고, 올드보이처럼. 자, 이렇게 해서 요 내장 부분은 요게 아주 괜찮은 별미라고 그러더라고요. 자, 요거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먹는 거죠. 네. 요것도 마찬가지로,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. 미안하다. 자, 사람은 먹고야 살 수 있는 거고요. 생명이란 건 그냥이면 맛있으면 좋은 거죠. 자, 맛있고 즐겁게. 있는 거 좋을 것 같고. 자, 요 실 부분은 뭔지 모르겠다. 모르니까 실 부분은 모르는 거 빼고요. 내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, 해서 먹어보도록 합시다. 뭐 손질하고 났더니 얼마 안 되네요, 양은. 자,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, 좀 질기다고 되나, 좀 단단하다고 되나. 자, 이렇게 해삼. 약간 오독오독한 맛에 먹는 건데 개인적으로 별로 좀 질겨서 뭔 것 같고. 요건 좀 색감이 다른 홍삼이란다. 해삼인데요. 자, 이번에는 자 초장 찍었어. 자, 살짝만 찍어서 먹어볼게 되면 부드러울 것 같은데. 이것도 역시나 좀 그렇다. 자, 요거는 내장이라고 하지 뭐 생식기처럼 뭐 생긴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그냥 먹자. 자, 그냥 입에서 그냥 스쳐 지나간 듯한 느낌. 예, 그 정도네요. 자, 하여튼 뭐 그냥 한번 요즘 이런 거 보면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해봤는데
멍게는 뭐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좋아하는 편이고요. 해삼은 조금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한번 해삼은 어떻게 먹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구입해봤는데 뭐 손질이 어렵진 않네요. 인터넷 찾아보셔도 뭐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기대시면 한번 이렇게 직접 한번 손질하셔서 맛있게도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